35번 보시면 일단 문제가 이거는 입법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보실 때 이거 그냥 버리시면 돼요. 풀지 말고. 입법 문제는 23사 5번이거든요. 25번은 풀지 말고 23번, 4번은 시간 되면 한번 도전 정도. 왜 그렇습니까? 25번은 이거는 봐도 그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수에 맞춰갖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목표가 240점, 독해 점수에서 240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5개에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맞추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이 뉴스 리포트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얘는 그 접근 방식이 좀 다양한데, 주제를 추론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디테일한 거를 가지고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 보통 일단 처음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내용 파악을 이제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포 문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제 문장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코렉트도 잘 해결이 되거든요. 자, 보니까. The Corn Produce Association. 자, Corn Produce니까 Corn이 뭐예요? 옥수수 생산 연합이 직면하고 있다. 소송에 직면하고 있대요. 어디로부터? 왓슨 슈거로부터. 소송권 얘기하고 있는 건가? In response to the public's anxiety over the associ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 with a host of health problems. 자, high fructose corn syrup. 프로토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왜? 헬스 프라블럼이라고 쉬운 단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이것 때문에 The CPA가 rebranded its corn syrup을 as corn sugar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왓슨 슈거가 단언하기를 대디아라고. 자, 이러한 리브랜딩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오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은 it may make customers confuse corn sugar with the regular sugar they produce from the sugar cane. 그러니까 sugar cane이 사탕수수인데 이 사탕수수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일반적인 설탕하고 혼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설탕이 이제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하죠. 설탕 이런 거를. 자, 그랬고. 2007년도에 이 CPA가 성공적으로 방어했어요. 그 자신을. 뭐에 대항해서? 이 소송에 대항해서. 뭐에 대하여? The use of the word natural on its product. 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걔는 남아있습니다. To be seen whether the current case will follow the same course.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남아있는 소송도 어떻게 이게 좀 계속 이렇게 갈지, 같은 경로를 밟을지, 이걸 지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문장이 소송권이 나온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리브랜드 하는 바람에 콘 슈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이 왓슨 슈거에서 안 된다.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 거고. 오케이. 자. A의 초이스가 뭐죠? Wasn't sugar wants to start making corn-based products. 자. 옥수수에 근거한 제품을 만들기를 원한다? 아니죠. B는 The CPA Products는 out of threat, 위협이다. To the corn sugar industry에. CPA Products가 threat다? 지금 CPA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CPA에서 옥수수 설탕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 corn sugar라고 얘기한 건데 콘 슈거 인더스트리의 위협이다? 그러면 같은 업계가 같은 업계를? 이건 좀 이상합니다. 경쟁 관계는 누구예요? 왓슨 슈거예요. 그러니까 B는 아닌 거죠. 그죠? C는 콘 시럽이 버츄얼리 실제로 아이덴티컬 똑같대요. 또 왓슨 슈거의 프로덕트랑 똑같지 않죠? 그 남은 게 D인데 CPA는 이름을 재명명했다. 콘 시럽을. 왜냐하면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 어떤 부정적인 뭐그 연상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정적인 연상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 전반부의 내용이 있었죠. In response to public anxiety.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굉장히 이제 긴장한 거예요. 좀 신경 쓰는 거예요. Over the associ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 아, 아까 우리 대충 넘어갔던 건데 이게 좀 뭐냐? 그 고과당. 그러니까 그 당분이 많은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콘 시럽 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그럼 슈거를 좀 바꾼 거.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뭘로? D번으로 갈수 있었고 이 문제 상당히 짜증나네요. 결론은 이거 다 지금 보지 않고 전반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추론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추론 문제는 말 그대로 특정한 전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추론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코렉트 문제 같이 그 디테일한 함물로 가지고서 추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봐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B가 좀 틀리다고 하기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 CPA에서 콘 슈거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왓슨 슈거는 어떤 회사의 이름이죠. 그렇죠? 왓슨 슈거도 그 슈거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회사일 텐데, CPA가 콘 슈거를 만들었으니까 리브랜딩을 함으로써 어떤 슈거 산업에 그러니까 위협을 더 이거는 스레트가 아니라 뭐 독점이라든지 시장 확대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맞는 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레트 자체가 어떤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슈거 말고 뭐 슈거 대신에 다른 상품을 내놔서 그 시장을 파이를 먹어야 시장이 파이가 작아져야 스레트라는 표현이 좀한 건가요? 그래서 사실 B가 고민이 됐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시장을 뭘 만들어서 그게 왓슨 슈거가 그막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콘 슈거에 대해서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했었는데 스레트한 표현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요. 일단은 이제 혼동된다고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죠. 왓슨 슈거가. 그죠? 그리고 일단은 이 B 내용 자체가 그 옥수수 설탕이라는 거이 개념 자체가 누가 만든 거예요? 옥수수 그 농산물 협회가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인더스트리의 트레트다, 위협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옥수수 산업이라고 하면 뭐 상관, 설탕 산업이라고 하면 상관없겠지. 그냥 이거 그 비번은 그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가지고서 말장난을 해놓은 거야. 오케이? 네. 심하요.